봄!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바로 제가 새로운 카메라를 구매하게 돼서 제가 영상을 찍는데요. 원래 제가 이제 명투부가 맨날 저한테 뭐라 해요. 형님 일상 찍어라. 뭐 형님의 일상을 담아야 이게 유튜버가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다. 그렇지 않으면 절대 100만 유튜버가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제가 형은 솔직히 핸드폰으로 영상이 쪽팔리다. 창피하니까 카메라 하나 사야겠다 해갖고 카메라를 샀는데 일상을 자꾸 찍으라고 할 때마다 제가 불안한 게 하나 있어요. 제가 떠날 것만 같아. 형님 혼자 찍는 버릇을 드리고,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영화에서 본 것처럼 뭔가 나를 자꾸 수업해. 그러니까 떠날 준비? 그러니까 막 자꾸 뭔가 나를 가리켜. 형님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, 요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, 요것도 할.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. 근데 뭐 결과적으로 뭐 제가 일상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이 소니 걸 새로 사긴 샀는데, 언박싱에 앞서서 조금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. 갑자기 도와주셔야 되고, 명튜브가 떠난다면은 저 유튜브 그만둘 겁니다. 진짜로. 왜냐면은 저는 그래요. 이제 곧 있으면 1년인데 그러니까 저는 성명준 채널이 제 채널이라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고요. 단 한 번도. 명튜브는 얘기하고 모두 얘기하지만 여태까지 만들어둔 구독자, 저희 채널이 우리 명튜브와 함께했고 명튜브가 있었기에 됐다고 생각하고 명튜브와 저와 지분이 내가 좀 더 높긴 하다.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돈을 썼잖아. 장난이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전 보고합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카메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왜냐면 이런 얘기하면은 형님 곧 이제 1년인데 퇴직금이 생기지 않습니까? 그죠? 아 너는 왜 자꾸 왜 날 돈으로 봐? 제가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아 퇴직금 왜 기다려? 퇴직금 선수령 아니야? 야 알죠 알죠 알죠. 그만두면 수령하는 거야. 자유를 향하여. 그것 때문에 기다렸던 거야? 그래? 아 여러분 댓글에 선동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댓글에서 두 번째 명축구를 구하고 있습니다. 아, 구하지 않습니다. 절대 구하지 않고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혼자 일상을 찍는 영상을 많이 찍으려고 많이 노력하기 위해서 이거 샀고요. 왜냐면 명축구가 제가 매번 저 누르기도 좀 왜냐면 애매하고 왜냐면 하원이도 이제 할 게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일상을 열심히 한번 찍어보려고 제가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. 우선 이걸 총 구매한 가격은 얼마예요, 총? 110만 원. 아, 110만 원. 이게 110만 원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고릴라라는 제품인데 저는 이게 왜 고릴라인지 모르겠어요. 좀 빡세 보지도 않고 뭐 고릴라 왜 고릴라예요? 저도 그 이유를 몰라요. 아니 이 왜 여기 만든 대표가 고릴라같이 나같이 생겼나? 카메라 열기 전에 고릴라 문 열어볼게요. 저는 이게 제일 열어보고 싶었어. 제가 이게 온 지 한 이틀 됐는데 열어보지를 못했어요. 왜냐면은 명튜브가 언박싱 해야 되는데 뜯었다고 막 지랄지랄 할까봐. 솔직히 카메라는 열었다가 다시 이쁘게 혼날까봐 뭐라 할까봐 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여러분들 뭐 이게 아무데나 매달 수 있다고 해요.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도 매달고 이렇게도 매달고 또 이렇게도 매달고 또 이렇게도 매달고 그러니까 얘는 어디든 다 매달려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촬영할 때 되게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제 들고 다니 좋됐다. 뭐 하신 거예요? 아니지? 고장난 줄 알아. 까면 고장난 줄 알아. 와 깜짝이야. 아무튼 이 힘이 하여튼 쓸데없이 세면은 이렇게 뭐 부서지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. 제가 뭐 남순형 집 가서 의자 3개 부셨잖아요.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그 고릴라 제품이 뭐 짭이 많은데 이거는 진짜 진탱 49,000원짜리 진탱? 진탱 아니야? 아, 발음말을 사용합시다. 그건 뭐야? 정품. 아 정품? 아, 나는 진탱으로 배웠어. 진탱 짱퉁. 아, 근데 이거는 진탱이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거는 배터리 이제 충전하는 건데 근데 이걸 원래 서비스로 안 주냐? 아 소니 서비스 안 줘요. 아, 무조건 따로 구매야? 야 진짜 존나 재수없다. 그 심지어 소니 정품 아니에요. 그 충전기는 그냥 호환용이에요. 아 정품이 없어? 있을 건데 비싸요. 왜 안 샀어? 비싸잖아요. 비싸도 사야지. 그 호환용으로 충분해요. 진탱으로 사야지. 형은 짝퉁 안 써. 아 그래요? 하은아 형은 진짜 아 예를 들면은 뭐 니 너는 이제 진짜리보다 가짜 같지만 나는 가짜를 써도 진짜 같아. 하지만 그래도 난 진짜를 써야 돼. 그리고 이 배터리 여유분 두 개. 뭐 이게 소니가 뭐 우리 명투 말로 하면은 조르라고 하더라고요. 현역주 니도 올바른 말 써. 형님 소니 조르요 이런 말 쓰지 말고 올바른 말 쓰라고. 이거 올바른 말이죠 형님. 배터리가 조르인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. 아 소니 반성하도록 하세요. 이거는 근데 정품이야? 그것도 환용입니다. 그럼 이거 터지면 어떡해? 터지면 뭐 형님 손 하나 날라가는 거죠.
내 손이 얼마나 유튜브 되는지 컨텐츠 각이죠. 어, 그래. 그리고 이거 용량 많이 하기 위해서 256기가 많이 찍을 수 있어? 충분하죠. 네, 내 핸드폰 500기가 넘는데? 형 그 반도 안 쓰시잖아요. 핸드폰도. 어, 그냥 제일 높은 거 달라 그래 항상. 이제 카메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이게 근데 제가 어저께 막 채널을 찾아보니까 되게 가볍고 되게 기능이 많다고 하는데 초보자들이 쓰기 좀 어렵다고 하는데 왜 시킨 거예요 이거? 아니에요. 그날 형님이요. 어. 바로 주문해. 하은아 야 바로 주문해. 아니. 시원해요 형님. 다 옷 하시면 됩니다. 어 그래? 여기 설명서는 필요 없는 거야? 야 그런 거 아니고 제가. 쓸데없는 자신감은 화를 부른다는 거. 아세요? 네. 충전기 구성품은 이렇게 소니 정품 충전기 코드와 USB 꽂는 게 있고요. 아무튼 이제 카메라를 한번 공격적으로 해보는데 이게 되게 가볍다고 또 유명하더라고요. 이게 되게 가볍고 이 사이즈가 손바닥만 하다고 되게 유명해요. 손도 되게 조그마죠.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짱돌이라면 얘는 자갈이야. 자갈이고 이걸 제가 들어보니까 무게감이 300g이라고 하더라고요. 300g이라면은 자고로 저의 하루 한 끼도 안 되는 그런 고기 양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고기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은 뭐 1kg 정도는 그냥 먹기 때문에 이거 300g이면은 한 입도 안 돼요. 우리 최소 뭐 한 근 반 이상이지. 어 근데 이게 또 단점이 있다면은 제가 어제 리뷰를 많이 찾아봤습니다.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쓸데없이 돌아가는 게 문제래요. 그러니까 너무 이게 초점을 맞출 때 쓸데없이 돌아가가지고 이걸 좀 고정시켜줬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하고요. 그리고 이게 유튜버들이나 이제 개인 일상 찍는 브이로그 찍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셀카 모드가 된다는 거.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.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단점이 뭔지 아냐? 하나? 여기 밑에 정보가 있대. 있는데 이 정보가 올라오면서 가려진대.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소니에서 배려를 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요게 요렇게 세워서 쓸 수 있다라는 거. 요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세워서 이제 이것저것 찍기도 좋고 몰카 같은 거. 혹시 이제 뒤졌어? 가게에서 몰카 존나 찍을 거야. 엄마 조심해. 하여튼 요 카메라를 이제 샀기 때문에 진짜 활용적으로 좀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4K 촬영도 된다고 하는데 조르다 보니까 4K 촬영했다는 개인이 그러셨기 때문에 일상이기 때문에 핸드폰보다 그래도 핸드폰이 4K랑 4K처럼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4K랑 이 4K랑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그 리뷰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.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뭐 그렇게 그런 정보하고 또 이제 또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고 이게 화면이 원래 이게 좀 터치가 되게 생겼잖아요.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메뉴는 엄청 다양하게 많은데 터치가 안 됨으로 인해 이게 막 일일이 이렇게 돌려가면서까지 조작을 해갖고 눌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사용의 편의가 조금 적다. 그러니까 소니가 이거는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개선해 주면 좋겠고 또 요게 하나 있어요. 요거 이렇게 올리는 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, 나 잠시만 다시 얼굴이 형님 다시 내보세요. 카메라. 야 근데 야 이거 야 하훈아 나 이거 프레쉬인 줄 알았는데 이거 프레쉬가 아니네. 예 그 보는 거예요 보는 거. 뭘 보는 거야? 아무도 안 보이네. 지금 꺼져 있잖아요 형님. 전자식 큐파인데요. 아 나 이거 프레쉬인 줄 알았는데 프레쉬가 아니었구나. 나는 착각하는데 프레쉬 착각하는데 나오는 줄 알아. 프레쉬가 아니구나. 아니 형님 얼굴이 큰 건지 그 카메라가 작은 건지 모르겠는데 카메라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. 이렇게요? 300g이잖아요 손바닥만 해요. 예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도 일상도 많이 찍을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리뷰하고 우리 명투부는 벽돌을 들고 저는 자갈을 들고 열심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가오겠습니다. 안녕. 저 카메라 산 기념으로 예. 형님 약속을 하시죠. 아 이제 나 혼자서 일상 영상을 잘 찍었겠다. 나는 이제 홀로 걸어가는 화려한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다. 그건 싫어. 난 너가 있어야 돼. 알았죠? 여러분들 맞죠? 댓글 선동 부탁드립니다. 안녕.